다이어트 자신 있었어요. 예전에 저 거짓말 아니고 이런 얘기하면 민망한데 다이어트 X로 넘었어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하승준입니다. 크로마키 보이시죠? 제가 뭐 할지 대충 느낌이 오시나요? 맞습니다. 오늘도 뭔가 리뷰를 하려고 그래요. 최근에 제가 저의 고등학교 시절 하승진은 비공식 수원 대장이었다. 저는 수원의 비공식 짱이었습니다. 짱들이 아무도 저랑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. 과연 하승진이 고등학교 때 어떤 비주얼이었길래 공식 대장들이 저한테 싸움을 안 걸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겨울철 건강관리를 위해서 농구 한 게임 여러분 어떠세요? 이분이 저희 고등학교 때 이제 인터뷰를 하러 오셨는데 우리는 고등학생이었잖아요. 이분을 딱 봤는데 우와 여신이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. 생각해보세요. 우리는 고등학생들이 맨날 남자들끼리 빡빡 밀고서 운동만 하던 놈들이 TV에 나오는 리포터를 본 거야. 여신같이 느껴졌어. 향신 냄새도 너무 좋았고 화장품 냄새도 너무 좋았고 아무튼 그런 추억이 있네요. 큰 키에 순발력, 체력, 그리고 동물적인 슛 감각, 또 두뇌 플레이까지 다 갖추고 있으면 물론 좋죠.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선수가 과연 있을까요? 있습니다. 설마 나? 오늘 만날 선수인데요. NBA에서도 지금 탐내고 있는 농구의 유망주 하승진 선수를 하겠습니다. 아, 부끄럽네 이거. 기적이야. 지금 이 체육관 안에서 연습하는 소리. 지금 저 체육관이 현재는 3135 고등학교 체육관을 지었어요. 지었지만 저 때는 3135 고등학교 체육관이 없어서 3.1공업고등학교 체육관을 이렇게 빌렸었어요. 그래서 실제로 3.1공고 학생들하고 우리 농구부랑 싸움이 그렇게 많이 났어요. 점심시간에 우리 이제 낮잠 자고 있으면 우리는 또 이제 훈련을 하기 위해 코트를 열심히 닦아놓으면 공고 학생들이 짱놈의 새끼들이 그 체육관에 들어와서 엄청 또 흙을 막 엄청 묻혀놓고 우리는 열받지 당연히. 그래서 그것 때문에 트러블이 되게 많았어요. 막 애들도 막 싸움도 많이 하고 우리도 막 트러블도 많이 있었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걔들이 뭐 잘못한 게 아니야. 공고체육관에 공고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쓰는 게 사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. 근데 그때 저랑 트러블이 있었던 3.1공고학생들 많이 미안합니다. 그래도 좋게 봐주세요. 보이세요? 와. 저기 다른 분보다 머리가 좋으신 분이 남았고요. 지금이 낫지 않나요 여러분? 정말 지금 비주얼 일치월장 아니에요? 일치월장 20cm에 달하는 큰 키 때문인데요. 걸리면 가는 거지. 우리나라 선수 중에 최장수. 빠르지 않나요 생각보다? 이 고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됐지만 신체 조건 탁월하고. 이때 당시에 이제 만화, 이때는 뭐 웹툰 이런 거 없었어요. 만화책이 되게 유행이었는데 당시에 짱이라는 만화가 되게 유행이었거든요. 그때 만화 주인공이 현상태, 그리고 현상태를 따라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. 그 친구 이름이 전국도였어요. 전국도. 제 별명이 전국도였어요. 너무 아파요. 우리 아까 아, 치아 교정하기 전에 이게 자신의 신체 조건이 어떻게 농구하기에 좋다고 생각이 드세요? 그렇죠. 하승진 선수 한번 보십시오. 이렇게 가벼운 야, 볼 컨트롤 봐. 존나 카리스마 있어. 그죠? 여기서 나오죠. 지금 여기에 지금 염색한 사람 있죠. 염색한 사람. 저 사람이 이윤환 선생님인데 저 선생님 아들이 이제 지금 NBA에 도전하고 있는 데이비슨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현중 선수의 아버지예요. 이 선생님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만화 반항하지마에 나오는 그 영길 선생처럼 머리 노랗게 염색하고 다니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그냥 선생이 아니었어. 선생은 선생인데 조금 좀 또라이 같은. 예, 하승진 선수가 뛰고 있는 3.1상고는 작년에 모든 고교 농구 대회에서 무패. 이때 지금 보시면은 여기 양희종 선수 보이죠? 저보다 하나 선배. 그리고 그 옆에 백주희 선수라고 또 전자랜드에서 선수생활을 했고. 그래서 저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우승을 하고 뭐 몇 관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때 당시 멤버가 되게 좋았다.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별명이 사진대학교라고 그랬어요. 웬만한 대학팀이랑 연습게임을 하면 다 이겼어요. 심지어는 이런 얘기하면 조금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또 하나 저 우스갯소리를 한 말씀 드리면 그 숙소에서 밥을 먹는데 왼손으로 밥을 먹더라고. 그래서 너 왜 왼손으로 밥 먹냐 그랬더니 왼손 그 기능을 좀 익히기 위해서 밥을 먹는다고. 그러니까 기적이죠. 농구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게 남은 것. 아 근데 제가 실제로 예전에 왼손 젓가락질을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을 했어요. 왜냐면 젓가락질을 하는 게 뇌 발달에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왼손으로 밥 먹고 젓가락질하고 양치질하고 똥닦고 그렇게 하는 것도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. 네. 그뿐만이 아닙니다. 이 장신 선수들이 조금은 약할 수 있는 자유투도 하승진 선수는 자신 있다고 하는데요. 그렇죠. 자유투 자신 있었어요. 예전에 저 거짓말 아니고 이런 얘기하면 민망한데 자유투 80% 넘었어요. 공이 몸이 일부 같아요. 이렇게 딱 붙어있는 것 같아요. 예. 아 맞죠.
허세 허세 허세. 뭐 하는 거야? 주공이 굉장히 작아 보이지 않아? 아 지금 당면 조금 죄송합니다. 제가 아 저 후배인데 배정수라는 후배인데 정수야 미안하다. 내가 너한테 왜 그랬지? 여기는 하승진 선수가 이틀에 한 번 찾는 체육관인데요. 바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곳입니다. 굉장히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네. 지금 옆에 누군가가 서 계시죠? 네. 이분이 바로 하승진 선수예요. 깜짝이야 아버지. 파마 멋지다. 우리 아버지는 저때 저 파마를 왜 하고 다니셨는지 모르겠네. 하승진 선수는 얼마 전까지 무릎 부상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하는데요.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재활 훈련도 하고 현재 체력도 기르고 있는 중입니다. 아 그리고 이때 지금 보시면 삼성 썬더스 체육관에서 이렇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있잖아요. 그때 당시에 김동광 감독님이 계셨거든요. 감독님으로. 근데 김동광 감독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셨어요. 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키워야 되는 선수다. 그러니까 삼성에 와서 내가 트레이너 붙여줄 테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와서 훈련을 받고 웨이트 트레이닝 받고 몸 만들어서 가라 해가지고 실제로 당시 삼성 썬더스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저 계속 웨이트 봐주시고 했었어요. 당시 감독님이 아니셨으면 제가 아마 NBA도 못 갔을 것 같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. 이렇게 프로선 생활을 오래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. 그때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삼성 썬더스 프로팀에서 웨이트 트레이닝 하던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마침 저희가 취재를 갔던 날 NBA 올스타전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. 이 파워풀한 센터 샤킬 오니를 좋아하고 엄청났죠. 걸어다니는 마이너스 야오밍 엄청났죠. 공격한다는 18세의 미완의 대기 하승진 선수. 아... 최연소 동양인 선수로 NBA에 입성할지. 나도 야오밍 될 줄 알았는데. 올해도 그 전승에서 장관을 하는 게 첫째 목표고요.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열심히 해서 NBA나 국가대표 되고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요.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요. 지켜봐 주세요. 파이팅. 어떠셨나요 여러분? 저희 학창시절 수원의 비공식 대장이었던 그 모습. 저때 각오를 하던 모습을 보니까 사실 지금 너무너무 후회도 많이 되고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것 같아요. 아, 그때는 정말 순수한 마음에 NBA를 목표로 하고 하루하루 땀 흘리면서 열심히 살고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더 열심히 할 걸, 더 열심히 하고 농구도 더 많이 사랑할 걸 이런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드네요. 아마 지금 누군가 저한테 천억을 선택할래? 아니면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는 걸 선택할래? 그러면 천억을 선택할게. 어쨌든 이렇게 이거 영상 올라왔다고 주변에서 사람들 많이 얘기해가지고 사실 좀 민망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렇게 영상을 올려주셔서 저의 옛날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게 만들어주신 MBC 방송국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사랑합니다. 아 MBC 예능 좀 많이 불러주세요. 아 큰일이네 이거 끼리끼리도 없어지고 진짜. 아이씨.